오늘 제가 생기발랄 청년몰에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주터미널에 와서 어떻게 가야 되지? 버스를 검색해봐야겠어요. 생기발랄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온단 말이죠. 네. 진짜 나오네? 10분밖에 안 걸리네요. 자,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버스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너무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이렇게 버스를 타고 금방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도 좋고 신속도 있고. 귀엽네요. 이제 동물시장은 다 왔는데 청년몰 어디지? 약간 이 주변인 것 같은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생각보다 가까이 있네요. 동물시장 바로 앞에 있네요. 여기구나. 진짜 가까이 있네. 들어가 보실까요? 젊음의 분위기 물씬 풍기는 이곳이 생기발랄 청년몰. 1층부터 3층까지 청년들이 창업해서 운영하는 각종 점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신선한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예쁜 소품, 공예품, 기념품 가게들이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보는 순간 막 지르고 싶은 욕구들이 솟구칩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또 서서 대기를 하고 계시나요? 오늘 날씨도 화창하고요. 왠지 그 아름다운 어느 누가 나타날 것 같아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날이 좋아서. 야, 멘트 좋다. 근데 요 청년분 은정 씨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40세 미만 네. 청년들한테 그쵸. 저희가 이제 그 청년 친구들이 이제 창업하는데 금전적으로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중앙동 상점가에서 저렴하게 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네. 도와준 그런 점포들입니다. 약 지금 한 16개 점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몰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약간 네. 백화점 같기도 하고 쇼핑몰 같기도 한 이런 사이즈에다 네, 이제 입점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그냥 청년몰 들어와서 여행 왔다가 쫙 사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가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저 들어가서 사진 좀 찍어 주실 수 있죠? 저 들어갈 테니까 포즈 취할 테니까. 네. 손 떨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느낌 어떠세요? 잘 찍어주실 줄 알았는데 잘 찍어주실 것 같은데 잘 하셨네요. 네. 포즈 S라인이네요. 네. 조심해야 되겠네요. 빨리 도망가야겠어요. 도망가야겠습니다. 2층에 한 번. 네. 근데 안에 보니까 지금 정말 이용 고객들이 많아요. 그리고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식당가 저 센스 있지 않아요? 이렇게 배고픈데. 푸드코트가 있네요. 2층에 다 푸드코트. 진짜 진한 냄새가 가득했는데요. 화려한 불쇼로 눈 호강 먼저 하고 정성 들여 만든 다양한 요리들을 맛보면 생기발랄 청년몰 푸드코트. 너를 인생 맛집으로 선언한다. 강하게 후각을 자극하는 달콤한 향기를 따라가 보니까요. 디저트 케이크가 오븐에서 금방 구워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머머머머머. 쌤, 감사합니다, 사장님. 한번 구워줘요. 진짜 이거 아메리카노. 야. 아메리카노가 땡기는 그 맛이죠.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담백하고 네. 말차의 맛이 굉장히 짙어요. 말차 함유량이 엄청나요. 네, 제주 말차를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어쩐지 너무 맛있다. 많은 가게들이 마카롱을 했는데 그 마카롱이 너무 달아서 어른들은 많이 안 드시잖아요. 맞아요.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디저트를 찾다 보니까 이제 다쿠아즈가 괜찮다 생각해가지고 밀가루도 넣지 않고 설탕 함유량도 최소화해가지고 건강한 디저트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온다고 해도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손님들이 다 알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드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재방문해 주시는데 아직 몰라서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진짜 담백한 맛에 너무너무 이 쫀득쫀득하고 깊은 진한 맛에 빠져드실 겁니다. 근데 여기 청년몰의 분들 말고 또 다른 분들도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 상점가는 아주 많죠. 네. 수십 년 장사를 해온 베테랑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몰이 속한 중앙로 상점가에는요, 오랜 세월 장사를 해온 선배들이 있는데요. 청년 상인들에게 전해줄 장사의 비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과연 이 가게가 몇 년 됐을까요? 길면 한 10년? 왜냐면 꽃집이 10년 이상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10년, 한 15년? 길면. 땡, 틀렸습니다. 그러면요? 30년 이상 된 가게죠. 아, 그래요? 상점가를 이제 처음 만들 때 네. 그 참여를 했던 분이고 아. 지금 30년 이상 꽃집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아, 네, 청년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비결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어요. 네. 아니 꽃집을 40년 운영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비결이 어떤 걸까요? 비결이라기보다는 네. 내가 그냥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짜 깊이 저도 깨닫게 되네요. 네. 그때 어떻게 꽃을 수급하셨어요? 80년, 90년대 때? 그때는 꽃 도매상도 잘 없었고 그쵸. 제주도에도 없었고 그래서 서울로 직접 서울로? 네. 아니 직접. 서울로 직접 몸이 가서? 가서 꽃시장에 가서? 하고 서울에 있는 식구들을 통해서 사서 보내달라고도 하고 이야 그러니까 진짜 젊은 청년들이 정말 부지런히 지금 막 사업을 오픈했어요. 이렇게 오래 하신 우리 사장님의 진짜 안목으로 봤을 때 인생의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잘 되는 집을 벤처마킹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고객들이 요구도를 조사해야 돼요. 어떤 걸 요구하는지 그 오케이. 만족도를 줘야 됩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얘기 먹어도 오 뭐 디저트를 먹어도 우와 그다음에 이 꽃을 사도 우와 이렇게 될 수 있게 아 진짜 그래야 장사 잘 되는구나. 30여 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꽃을 포장해온 사장님의 정성. 손님들의 요구를 파악해서 한송이도 곱게 포장하는 이 손이 100년 가게를 이어가는 장사의 비결입니다. 와, 이제 쭉 다 둘러봤네요. 청년몰도 갔다가 정말 오랜 시간 또 함께해 주셨던 이 상권에서 정말 터줏대감 같으신 분들도 만나봤는데 그 고객들이 많이 흩어져서 지금은 솔직히 과거보다는 손님이 덜 오고 있습니다. 청년몰이라는 좋은 아이템으로 청년들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신구가 잘 어울려서 앞으로 우리 그 상점가의 미래가 밝다고 맛있는 집은 어디 가든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몰에 찾아오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중앙로 상점가 상인분들 힘내세요. 파이팅! 생기발랄 청년몰 힘내세요. 청년들과 선배님들 모두 제주를 대표하는 장사의 신이 되기를 응원합니다.